되게 늦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거세요. 어, 마음에 든다. 아, 사실 치즈 돈가스를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동그란 돈가스 안에 얇게 들어가 있는 치즈 돈가스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치즈가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먹어보는데 오! 완전 괜찮은데요? 이번엔 소스를 찍어 먹을까? 여기 매콤한 거랑 일반 돈가스가 있는데 일반 먼저. 매콤한 거. 어, 대박! 이거 그냥 치즈소스가 아니었어! 진짜 매콤한 양념치킨 맛 소스예요! 오, 대박! 어, 잠깐만! 어, 야, 이거는! 와! 와, 충격인데? 지금 먹고! 어? 어? 아, 너무 맛있다! 어, 치즈가 굳었잖아? 안 되겠다. 녹아라! 얍! 짠! 이렇게 치즈가 굳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정도씩 돌려주면 돼요. 요거 하나에 10초? 그래서 두 개면 20초, 세 개면 30초. 막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또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굳기 전에 빨리. 썸네일 찍어보려고 한번 늘려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먹어주니까 입도 깔끔해지고 좋네요. 아, 냉모밀도 한번 먹을까? 아, 냉모밀은 요걸 넣어 먹어야 되죠? 이거 뭐지? 무! 무를 같이 넣어 먹어야지. 그리고 와사비! 엄청 깔끔하고 엄청 개운한데요? 아, 맛있다. 아이고. 아니, 차가운 거 먹다가 뜨거운 거 먹으니까 이가 시린데요? 어, 나이 들었어. 치아 관리 잘 하세요.
지금 고민에 빠졌어. 이제 조금 배가 부르거든요. 치즈 돈가스를 먹고 냉모미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얘를 남기고 냉모미를 먹을 것이냐를 고민하게 됐어 지금. 그거 알아요? 배불러. 근데 더 먹고 싶어. 근데 더 먹으면 뭔가 당분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안 먹으니까 뭔가 아쉬워. 이런 거. 나는 맨날 이런 고민하는데. 오늘은 다음에도 치즈 돈가스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일단 남겨놓고, 그리고 냉모미를 먹어야 되겠어. 찰랑찰랑. 와, 신기하네요. 배부른데 어떻게 이렇게 쑥쑥 들어가지? 이게 딱 먹을 때 살짝 짭조름하면서 뭔가 이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시원한 게 아주 이게 딱 넘어가면서 내 몸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멈출 수가 없네. 김가루를 조심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김을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죠? 어떻게 오늘 좀 배경도 좀 바꿔보고 구도도 좀 바꿔보고 기존의 홍사운드 영상을 업그레이드 시켜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